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저희 핫도그TV가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업로드 한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최근 한 달, 한 달도 아니에요. 최근 한 3주 동안 5,000명이 거의 다 늘었어요. 굉장히 저희도 얼떨떨하고 감사드리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악플이 또 오지게 달렸더라고요. 저희 핫도그TV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걸러듣지 말자, 다 수용하자. 악플을 읽긴 읽는데 읽고 수용하기,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걸로. 아 이렇게. 아니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요. 볼까요? 예진님께서 너네 기준의 남자들이라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거는 너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타신지 모르겠는데 그 너 새끼 기준. 뭐 알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그럼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이 그때 그건 수용하는 게 아니지. 왜? 알려드리지 않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니들은 그런 여자 못 만날 듯. 저희는 그런 여자를 못 만날 듯 예상해 주신 거예요? 못 만날 듯. 근데 만날 수도 있을 듯. 그렇죠.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지랄한다. 남자 위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거예요. 여자한테 잘 보일 궁리나 해. 아니 근데 이거는 악플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여자한테 잘 보일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잘 보일까 궁리를 합니다. 아 요거는 좀 기나악플인데 솔직히 이쁘면 돼. 나 싫단 남자 거의 못 만나봄.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이건 수용합시다. 아 굉장히 예쁘신가 봐요. 한번 뵙고 싶네요. 네 연락 주세요. 트링트링. 아 예, 제대로 악플 한번 나왔네요. 눈부셔 반짝반짝님. 이 채널 구독자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지 연구하고 성형하고 못 만들어도 여자한테 인기 있을까 말까 하는 남자 두 명이 남자들이 제안은 예제 이딴 주제로 영상 찍고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죠? 성형하고 못 만들어도 여자한테 인기 있을까 말까 한 남자 두 명이. 그거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몸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안 돼요. 최고고고님, 차은 누나 박보검이 찍었으면 존나 공감하면서 끄덕거렸을 텐데 모르겠다. 아직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빠른 주제 가지고 영상 찍는 사람들도 있네. 차은 누나 박보검이었으면 그렇겠죠? 예. 네, 아 그러면, 근데 그거는 저희도 받아들여요. 더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했으면 설득력이 더 가질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래님, 헛소리지. 지들이 못나니까 이쁜 여자 못 만나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 센스 챙긴다. 완전 이쁜 여자 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따라다니고 지들이 먼저 사려하고 기어다니지. 그치 타기도 싫고 분수에 맞는 대로 사려니 남자 가오 때문에 그러지. 이쁜 여자 만나고 싶네요. 네. 저 화나시고 화났잖아. 아니야. 남자 가오 때문에 그렇지. 아 근데 저희는 확실히 얘기해드리면 가오는 없어요. 가오는 없어요. 저희는 이분은 아이디를 잘 보셔야 돼요. 류개비 한남충님께서 못생긴 남자가 설명해주는 인기 있는 여자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100% 수용합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저희가 하는 고민. 핑퐁님, 전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한남충. 맞습니다. 한국 남자 맞잖아요 저희? 한국 남자지 뭐 일남충은 아니잖아요. 네. 한국 남자 맞고. 자 이러고 싶냐 아그들아? 대충 학창 시절 사이즈 나오는 친구들이네. 그... 아 수영합니다.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러고 싶냐 아그들아 해서? 이러고 싶어요? 저희 학창 시절 사이즈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사이즈를 딱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놀랍겠다. 사이즈를 알면 한쪽은 조금 한쪽은 영화 배우 민블리님. 님들 니네 생각대로만 말하는 거 아니죠? 잘 보고 있으니까 객관화 시키기. 객관화.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대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권권 왜? 이하은님 너무 다 아는 얘기만 하네 점점 히읗. 그렇죠. 아는 얘기만 하는 게 저희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아는 얘기 해도 다 아는 얘기만 한다고 뭐라 하시고 모르는 얘기 하면은 저게 뭔 개소리야 하시니까 한풀이 하시네요? 아니요 되세요. 씨발 볼살이 통통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딱 봐도 처음 하는 연예인들은 통통하다고 씨부리네. 말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여자들한테 이해해달라는 수준. 근데 그 밑에 또 우리 최승용님께서 그걸 가지고 왜 화를 내? 병성신이야? 저는 위에 것도 수용을 할 텐데 밑에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왜 화를 내시지? 이건 악플은 아니고 이게 저희 영상에 하도 싸우니까 누구는 완전 동감, 누구는 일반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싸우는 거는 그 모든 책임은 다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준비 안 하실 수 있도록. 이거 또 있네요. 정준혜님. 네. 지극히 본인 두 분이랑 주변 몇몇 사람 의견으로 전체 사람이 그런 것처럼 팩트체크라고 하고 있네. 조금 더 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분이랑 막 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했나 본 것 같아요. 네, 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분들은 연애를 하고 있을까? 연애를 하고 있을까? 냐고 물어본 건데 이것도 수용해야죠. 이철원님 팩트체크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볼 수 있는 게 팩트체크라는 게 질릴 수도 안질 수도 있다는 게 팩트인가요? 근데 질릴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게 팩트 맞지 않아요? 무조건 질려? 무조건 안 질려? 아니죠. 질릴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잖아. 그건 팩트잖아. 아 이것도 김민주님. 근데 저희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프사가 자기 사진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좀 뭐 이렇게 비꼬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이유 사진을 가지고 설렜거든요 또. 아. 임서빈님 스트리머 안 하는 게 나을 듯. 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리머 아닙니다. 저 유튜버입니다. 안 하는 게 나을 듯.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나만 그런 건가? 유유 영상 주제 너무 좋은데 여성은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되고 남성은 반대란 말. 뭔가 여성은 대부분의 사고를 감성으로만 판단한다고 들리는데 일부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불찰이에요.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은 건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된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분들이 풀을 불편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찍는 의도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점이 있으니 서로 대화를 하자 이해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모순이 됐어요.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더 영상을 더 신중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읽어봤는데 다음에는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합시다. 저희한테 과분한 사랑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핫도그 TV가 되겠습니다. 감자링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훌훌 악플러 X새끼들 뭐라고? 안돼 이거 쓰면 안돼. 아 쓸거야 병신아. 이게 진짜 쓰면 안 돼. 그래.